오늘의 예배 순서. I wanna praise you for my voice. I wanna thank you and praise and shout and sing. From my head to my feet, I move to the beat. My body and my voice praising you, my God and King. Impossible! Through you, I
예배 집중하고 잘 들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배 잘 집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기억하고 말씀을 자세히 볼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음악 기도한 다음에 바이바이 친구들.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디즈 슈바이블 젠트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and brave. Do not be afraid. Do not lose hope. I am the Lord your God. I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Joshua 1:9.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친구들 모두 오른손 쭉 높이 들고 왼손도 쭉 높이 들고 아주 반갑게 인사.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이어 전사님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직은 전사님이 조금은 낯설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기다려질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인데 말씀 배울 준비 모두 다 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 다 함께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어떻게? 슝. 우리 친구들은 제일로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예요? 언제가 빨리빨리 이날은 꼭 돌아와서 기억하고 싶은 날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생일날이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케이크도 냠냠 먹을 수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짝짝짝짝 생일 축하해 하고 축하 인사도 해주니까 그날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날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친구들 생일날이 돌아오면은 좋은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잖아요. 이것은 바로 행복한 기억이고 그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와 이때 정말 정말 행복했지 하고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억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 이야기인데 기념이 바로 기억을 나타내거든요. 성경 속에 어떤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다시 한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요.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발을 대자마자 세차게 흐르던 물이 뚝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나타난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런데 무사히 그 강을 걷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강바닥에서 돌멩이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준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God told Joshua to choose 12 men, one from each tribe. Go to the river and bring the stone, and every time you look at the stone, remember that God helped you cross the Jordan River. 12명의 사람들은 각각 한 개씩 큰 돌들을 골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서 나오자마자 뚝 끊겼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죠? Each of the 12 men brought the stone, and right as the priest worked out the river, the water started flowing back again. 와우! 하나님은 12개의 돌멩이들을 쌓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돌들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반짝반짝 기도하는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예쁜 두 눈 꼭 감고 전우사님이랑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행복하고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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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12개의 돌들을 12 스톤을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볼까 해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아카미, 테이프, 그리고 검정색 색연필 아니면 말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린 색깔, 블루 색깔 종이,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연필로 물결을 만들어 주세요. 강물을 붙일 거여서 물결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 가위로 물결 모양을 따라서 잘라줘야 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선생님이 미리 잘라놨어요. 자, 이렇게 물결을 잘라놓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볼 거예요. 속도 위쪽으로 이렇게 강물을 주시면 혹시 집에
그린색 종이나 블루색 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강물을 그려서 블루 색깔과 그린 색깔로 색칠을 해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사용해도 좋아요. 그런 다음엔 이제는 12개의 스톤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알루미늄 포일을 꺼내서 우리 친구들이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주세요. 돌돌 말아서 스톤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스톤을 만들어주면 돼요. 12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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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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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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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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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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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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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